지금 저희가 그 행정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러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증인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경우하고 안 하는 경우하고의 이그 국정감사 모양이나 행태가 달라질 거라는 건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 행정실을 통해서 확인해서 더 이상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저는 예. 제가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소영 의원님, 자, 말씀해 주십시오. 자, 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전부 자, 하세요. 이소영 의원님. 자, 이소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요.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11시 5분입니다. 그리고 정회하고 이제 오후 2시에 속개를 하자고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셨고요. 지금 우리 위원회가 국감 기간 동안 계속 점심 정회 시간을 2시간씩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금 끼어 있기 때문에 지금 11시 6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54분을 정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지금 의사진행 발언 하실 시간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아니, 점심 안 먹고 다녀오겠다는데 점심 안 먹을 자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의사진행 발언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늦추고 간사 간 합의를 위해서 정회하자고 하는 게 국정감사의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비효율적인 행위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의원님들, 제가. 자, 의원님, 제가 아까 저 같은 마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게 갖고 자꾸 말씀 안 하면 되지. 자, 마지막으로 김은혜 의원님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존경한 자. 확인이 왜 없어? 안 됐다 그랬잖아. 아니, 대응은 안 됐다고. 아니, 그럼 못하래. 못하라 그래. 자, 너희 새끼. 지금 되면. 자, 김은혜 의원님, 이제 얘기 안 하실 거면, 김은혜 의원님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자, 김은혜 의원님, 얘기 안 하실 겁니까? 자, 그럼 서 의원님 하세요. 아니, 아까 위원장님이 3시인가 4시까지 3시. 기간이에요, 3시. 사람 마음이라는 거 3시간 동안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아직도 확답도 안온 상황을 가지고, 아니, 확답이 아니, 자, 아니, 자. 그리고 우리 기관 정인들은 무슨 죄라고 지금, 잠시만요. 저 이야기 좀 합시다, 간사님. 저 이야기 좀 합시다, 저도. 발언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니, 제가 받았다니까. 마이크 켜져 있잖아, 마이크. 자, 정리하세요. 정리하자고요? 아니,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아니, 진짜 이런 식으로 회의 운영을 하면 너무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갑질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제 발언 좀 합시다.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하면 되지. 그 시간에 제가 국회의원들이 따라가서 사진 한번 찍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정의를 하자는 거잖아요. 판단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아까 서 의원님이 대신하신 것 같은데. 예, 짧게 하세요, 그럼.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야 국토위원 여러분, 우리 채통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증인 찾아 산만리에서
1시간, 2시간 갔다 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저 많은 증인 놔두고 저 많은 정부 기관장들, 부처 장관들 앞에 두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게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치가, 정쟁이 중요합니까? 국감이 중요합니까? 자, 원활하게 알겠습니다. 국감을 진행한다고 하셨지만 원활한 네. 국감 진행에서 이렇게 무작위로 정의하는 게 국회법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님? 자, 알겠습니다. 책봉을 지키십시오. 제가 역사에 기록됩니다, 이게. 예. 제가 위원장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저 여당 의원님들 말씀 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만일에 그 김태영 대표를 비롯해서 요청하는 증인들이 그 우리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다면 국정감사의 진행 모습이나 진행 내용이 달라졌다고 그리고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당 의원님들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장으로서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저는 동행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김태형 대학만 올 때까지 무기한 연기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오면 그때 전담을 합시다. 아니 그게 그 자 의원님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예. 자, 오늘 자 조용히 해주세요. 자 문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오늘 불출석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해서 전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 의석을 시작해. 네. 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18회 국회 정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 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 증인 중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실시하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출석할 일반 증인 중 김태영 이재선 전해갑 증인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행명령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자,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 법 한번 봐주십시오. 네, 동행명령과 관련된 국회법 조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읽어보십시오. 국회 사무처 네.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지 않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회의 직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의결한 동행명령장에서 의결한 증인 3인이 우리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다면 국정감사의 모습이나 내용이 분명히 달라진 모습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행명령을 의결한 증인들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증인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국정감사에 참여해서 우리 이게 지금 이분들이 나오시 이게 안 나오셔가지고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동행명령장 발부와 이를 집행할 직원의 지정 등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다시 열어야 할 사항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는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